아직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선거일인 오늘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는 오전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 중부와 남해안에 강수대가 집중된 모습인데요. 그 밖에 내륙 지방에는 대부분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아침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해안과 내륙지방 곳곳에 짙은 안개 낀곳 많습니다. 가시거리도 매우 짧은 상태니까요. 차량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해안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강릉 14도, 부산 20도로 예상되는데요. 중부와 경남 일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해와 서해상에는 돌풍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파고는 남해와 제주도,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일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에 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맑겠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